지금껏 볼수 없었던 시트콤에서나 나올 법한 초강력 할배가 나타났습니다. 본인의 동생이 사망했는데 1순위 상속인인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 형제인 본인이 상속인이 될 것인데 법적인 조치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. 이하 할배와의 문답을 요약하여 기재해 보겠습니다. 참고로 할배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으시는 경향이 있으니 답답해도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. 나이가 들면 내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짐을 받아두는 습관 아닌 습관이 든다고 하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보시죠. 안녕하세요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천천히 말씀하세요. 뭐가 궁금하세요? 뭐가 궁금하신지 말씀하셔도 될것 같은데요? 아니, 내 동생이 죽었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언제 돌아가셨는데요? 몰라?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고 연락을 안 하고 살아갖고 몰라. 네? 형제들이 7명인데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들어갔고. 동생이 미혼으로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. 배우자나 자녀는 없고요. 있는데 법원에서 뭘안 갚아도 된다 하고 윗대는 아무도 안 계시고 해갖고 우리들이 대신 갚아야 된다 하는데 걱정이 돼가 잠도 안 오네. 귀도 안 들리고.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 승인을 했는지 상속 포기를 했는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소 횡설수설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시니 일단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법원이나 어디서 돈 갚으라고 서류 온거 있어요? 오면 그때 3개월 안에 법원에 서류 내면 되시는데? 서류 온 거는 없고 3개월이라고. 3개월 맞나? 이거 좀 적어도. 돈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서류 보내거나 법원에서 뭔가 오면 그때 3개월 안에 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지내세요. 너무 걱정이 돼가 잠도 안 온다 카이. 그럼 일단 알려드린 서류를 발급해보고 뭐, 요 서류 준비하셔갖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. 아니, 서류 오면 3개월 안에 하라고 했잖아. 서류도 안 하는데 왜 하락하노? 아니, 걱정되신다면서요. 아니, 3개월이라며. 3개월이라 않겠나? 3개월 맞지? 아니, 아직 서류가 안 왔다고 하셨잖아요. 할배는 서류가 안 왔다고 하시면서 30분이나 지나서 소장을 슬그머니 내미셨습니다. 아니, 처음부터 소장 왔다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안 왔다고 하고. 부끄러워서 그랬다, 카이. 근데 아까 그거 3개월 맞나? 3개월 맞지? 3개월 맞지? 네, 이미 30분 이상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말하면 20번, 20번이라고요.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아, 근데 나이 먹으면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아, 불안해 죽겠다. 네, 여기 종이에 다 적어드렸잖아요. 잊으실까봐 종이에 적어드렸는데 자꾸 똑같은 걸 물으세요. 불안해서 그런다 카이. 아까 근데 그 3개월 맞지? 그 3개월 맞지? 3개월. 아, 네,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시니까 가족분들하고 의논해서 안내해드린 순서대로 하신대요.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그러면 오늘은 갈게. 드디어 가신 것 같아서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파티션 너머로 또 쳐다보고 계십니다. 근데 불안해서 그러는데 그 3개월 맞지? 아까 그거 3개월 그 3개월 안에 꼭 해야 되나 그거? 네, 적어 드렸잖아요. 내가 그럼 다음에는 그 젊은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대답해 주면 안 되나? 이거 다음에 오면 누구 찾아야 되노? 요새 상담 받으려면은. 아무나 하고 상담하시면 돼요. 아니, 이제 여사 상담 받을게. 그럼 3번 창구 지정하세요. 3번? 아까 3개월 그 3번, 3개월 맞나 그거? 네. 3개월 맞아요. 하필 또제 창구 번호는 3번이었고 계속 안내해 드린 것도 3개월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주변의 과장님, 계장님들은 같이 많이 웃으셨습니다. 곧 오시겠지만 오시게 되면 또 수십 번 반복해서 말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 덕분에 즐겁게 웃게 된 하루였습니다.